스물세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날씨도 안 좋지만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얼른들 오세요. 네, 좋은 오지마. 시간 보낼게요. 네. 얼른들 쭉쭉쭉 저기 한마디씩 들 하시면서 카메라가요. 한마디씩 하시면서 오세요. 저 지미 씨, 한마디 하세요. 한 말씀 하시고. 그럼 말씀해 보세요. 훈아, 훈아 오빠는 어디 가버려? 예수 선수가 좋아요. 좋아요. 주승이 오빠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심하게 공연하는데. 근데 저 먼저 가서. 알아서. 사진 만나게요. 어느 시는 장소에 있어요. 어머 너무 너무 경치 좋다. 대박. 예 목사님. 이렇게 한 바퀴 땡 돌아오면 돼요. 여기 돌아와. 짠! 그럼 이걸 알고 나올 수 있냐? 아,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자, 방파정은 소감. 한마디 하세요. 예. 지금 차기도에 도착했는데요. 너무나 시원하고 좋아요. 하늘이 꼬머니까 바다도 같이 바닷색깔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과 바다가 꼬맣고 하늘도 꼬맣고 아주 멋있는 분위기를 아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전도사님 한마디 하세요. 바위도 멋있고요. 바다도 멋있고요. 가슴이 탁 트이고 좋아요. 근데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안 날아가요. 등치가 크셔서. 둘이 있어서 안 날아가. 둘이. 한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리포터 목사님. 아니요, 네. 우리 공주가 좋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예, 예. 어제까지 날이 비가 오고 추웠는데. 오늘은 완전 파이팅. 너무 날씨가 좋아요. 바람이 좀 있네요. 예. 한방산 옆에 용머리 해안을, 용머리 해안을 지금 머리. 예. 거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어제보다는 얼굴이 피었네요. 아우, 다행이네요. 예쁘게 화장했어요. 이 자연과 어우러져서. 아침에 CD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 뭘 다 내 옷을 뺏어보려고 그래, 우리 엄마 드린다. 아니, 바꿔 입었어, 바꿔 입었잖아. 왜 그래? 엄마, 저기 내 옷은 달라요. 애기 같이, 애기 같이 해달라면 애기 엄마가. 애가 대학생이나 있는데. 어머! 왜요? 네. 남네. 아, 이거 스물아홉인 줄 알았다. 아니었네. 아. 스물아홉인 줄 알았는데. 26살. 26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그래요? 네. 스페르베르호 하멜 상선. 아, 이베가 이쪽에 아마 정착했는 것. 전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여기 오니까 어떻습니까? 아, 여기 삼방산에 오니까 예. 참 좋습니다. 예, 어떻게 네.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단체가 예. 아마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될 거야. 아멘. 비비님도 또 잘하시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예. 많이 인터뷰하면 안 된대. 야, 사람아, 일로 와! 맛이 괜찮죠? 네. 목사님. 아,
아주 꼬들꼬들하고. 야, 이건 뭐 대만 싱싱한 거 먹기 진짜 시내 가도 먹기 어려워. 전부 뭐 수족관에 키워갖고 흐늘흐늘한데 아주 좋습니다. 산지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참 건강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바다를. 산삼이잖아, 산삼. 해삼. 바다의 삼. 언니가 얼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이제 그치 너무 많이 뺐어. 살짝 이렇게 인기가 네. 짱이에요. 인기가 아, 네. 짱. 약간 흐트러졌네. 근데 잘 찍어졌어. 노라 찍어야 돼. 여기 하자 하자. 같이 여기 얼굴 대줘봐봐. 빨리 이리 와요. 여기 내가 때문에 괜찮은데 안 찍고 손톱이 살로 찍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사진 하나 찍고 그렇게 봐. 내가 잠깐. 이쪽 손으로 해야 되겠다. 잠시만. 여기는 탄산온천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아, 탄산온천수에 모여가서 네. 보신데요. 아, 상당히 여기 좋습니다. 네. 여기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많은 23명이 들어가서 탄산온천수에 모여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사원 있네. 우리 좋은데 있네. 괜찮고 있고. 산삼 온천. 옛날 시골에서는 전빵이라고 전빵. 전빵. 네? 슬퍼도 눈물 나고. 원래도 말이 전빵이야. 전빵이. 가게를 전빵. 신우승이 모셨단다. 그대. 용진 바로 위에요. 여기 올라가 보시면 흥력발전이 보이거든요. 거기 오시면. 여기 목사님이 캡틴이야. 여기 올라가면 흥력 발전이거든요. 아니 가만히 왜? 내가 여기 토천 온도 있다. 좋네요. 이쁘고 아주 좋아. 이쁘다. 저 위로 올라가시죠. 아니 이쁘고 아주 좋아. 저쪽에 저희가 이제 원래 여기가 연못이 안 돼요. 근데 땅이 이게 저 돌 밑에 다 보이라서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너무 이쁘게. 찾으면 되는 그 자리 외양간하고 공실하고 이제 우리들 키우는